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또다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니까 굉장히 추워져가지고 진짜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와, 귀 엄청 시려워. 딱딱해진 거 막, 뭐야, 왜 귀 떨어져? 밖에 막 병도 막 여러가지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서 밖을 나갈 수가 있나? 약속이 없긴 해요. 아, 그래요? 인정. 아무튼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로 집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또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특이한 집콕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특이한 집콕 아이템 2탄입니다. 오늘 어떤 특이한 집콕 아이템이 있는지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특이한 집콕템 2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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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하는 거를 보고 정말 저거는 직공템에 특화된 그런 아이템이다 해가지고 구매를 해온 제품인데, 집에서 방바닥에 그냥 누워있을 때 베개 하나, 쿠션 하나, 그냥 담요 하나 이렇게 있으면 꿀잠 바로 때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쿠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그 중요한 역할을 해결해줄 수가 있을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나게 큰 거북이 등껍질이 나왔습니다. 가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육각형의 프린팅이 들어가가지고 오, 진짜로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 이 꼬리까지 달려있어. 아니 쿠션 하면은 앉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데 이 친구는 입는 용도. 요 가운데 거대한 구멍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쪽은 이제 등껍질 쪽, 요 앞쪽은 배 쪽, 밑에 쪽도 이런 식으로 쿠션이 되어 있고요. 오케이, 이거 괜찮은데? 일단 입자마자 굉장히 따숩습니다. 그리고 쿠션은 이제 촉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극세사 느낌으로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한번 자세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착용하는 입는 쿠션이기 때문에 그냥 누워주면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폭신한지? 이거 완전 편한데? 무슨 느낌이냐면 폭신한 매트리스에 누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 근데 진짜 촬영 이거 보고 지금 한숨 자고 싶습니다. 우와, 잔돌 뻔했어. 완전 꿀템이야 이거. 거꾸로 누웠을 때. 아, 이거 완벽하다. 그냥 정면으로 누울 때랑 이렇게 뒤로 누울 때는 진짜 완벽합니다. 아, 근데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다. 좁은 통로를 들어가야 될 때. 아, 이게 끼네. 거북이 쿠션 아주 기가 막힌 꿀템이네요. 꼬고리. 자, 다음으로는 에스몽 3종입니다. 집에서 사실 집콕을 한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비 오는 날 오두막 같은 데 딱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빗소리 막 들으면서 비 오는 거 딱 보면서 비멍을 한다든지, 캠핑장 가가지고 장작 타는 소리 딱 들으면서 불멍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면서 그냥 멍 때리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제가 불멍도 할 수 있고요, 비멍도 할 수 있고, 구슬멍까지 할 수가 있는 3종을 지금 들고 왔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비멍템입니다. 저는 잘 때 빗소리 같은 거 ASMR 틀어놓고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비멍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제대로 된 제품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구성품은 비멍 본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충전선과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일단은 위쪽에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아, 구름인가 보다.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는. 아, 여기서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가 보다. 잠깐만, 이 구름 안에는 뭐가 있는가? 뭐야 이거? 뭐가 이상한 장치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에는 전원 버튼, 빨리 감기, 되감기, 이게 아마 비 속도 같은 거 조절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에 여기다가 꽂아주면 되네요. 전원. 오, 불 들어왔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콸콸콸. 온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 구름 색깔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는구나. 민트색도 됐다가 초록색도 됐다가. 소리 제대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소리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비 많이 올 때 소리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는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나왔어. 수도꼭지를 제대로 안 잠가가지고 조금 새는 소리 있죠. 물방울 떨어지는 게 너무 이뻐. 잠시 멍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불을 끄면은 더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와. 와, 이거 너무 이쁜 거 아니오? 잠깐만, 근데 이거 버튼 아까 궁금했는데 버튼 뭐지? 자, 이따가 이쪽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럼 반대 조건은? 아, 밝기 조절이구나. 그리고 가운데 전원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짧게 한 번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꺼집니다. 아, 진짜 호감이 내 뽀뽀해주고 싶어. 꼬고리. 요즘에 유튜브에만 보더라도 캠핑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꾸기비도 캠핑은 정말 해보고 싶은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캠핑의 꽃은 이렇게 불을 보면서 이제 멍때리는 그런 시간이 정말 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콕 쪽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도 불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불멍 제품, 본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콘센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 설명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가습기 겸 이제 불멍 제품이네. 딱 봐도 지금 가습기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뭐 프로펠러 같은 게 달려 있는데? 닫아주고 그 다음에 요 콘센트를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불멍을 흐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 오, 이거 보세요. 오, 뭐 부글부글 끓어올라. 뭐야? 그 습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와가지고 밑에서 이제 붉은 요 문양들부터 해가지고 붉은색이 다 비쳐가지고 기가 막히네. 진짜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 가운데에서 도넛 모양 연기를 계속 쏴줍니다. 오, 보이시죠? 도넛을 계속 쏴요. 슈. 아, 저 가운데 있던 아까 그 프로펠러가 한 발로 한 번씩 돌아주면서 바람을 줘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 거구나. 잘 만들었다. 잠깐만요, 이거 불 끄면 더 잘 보일 것 같거든요? 와, 불 끄니까 아니 만지면 안 될 것 같이 뜨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 불멍 가습기 집콕템 강력 추천! 꼬고리. 자, 마지막 구슬멍입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꽤나 무거운 유리 구슬들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만져보기에는 지금 유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구슬들은 이렇게 낚싯줄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뒤쪽에 간단하게 온오프 버튼이 존재하네요. 자, 그럼 이쪽에다 건전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불 들어. 아, 이거 힘을 해줘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 구슬멍 시작합니다. 이거 멍이 안 되는데? 힘이 점점 빠지네. 원래 계속 무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두 개를 하면. 오! 자, 세 개를 하면. 오, 세 개가 왔다 갔다 하죠? 야, 이거 신기하긴 한데, 조금 애매하다. 이 구슬멍, 개인적으로는 별로네요. 꼬고리. 마지막으로 농부 빨래통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무조건 집콕템으로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다. 해가지고 들고 온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콕할 때 진짜 귀찮은 게 뭡니까? 옷을 갈아입고 뭐 빨래통이 바로 옆에 있으면 빨래통에다가 집어넣지만 빨래통이 없으신 분들 가게다가 이제 널브러뜨려 놓는 게 약간 대중적입니다. 양말 같은 거 딱 벗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그래서 아주 재미나게 빨래를 담아보자 해가지고 구해온 아이템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옷을 벗어가지고 여기 농구 골대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호레를 시키는. 이렇게 해서 요 밑에 이제 빨래가 모이는 그런 집콕 꿀템입니다. 자, 한번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농구 링, 골링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구 골대 그물, 조립할 수 있는 이제 나사와 그 다음에 이제 세대기들, 그리고 농구 골대 꽃이죠. 백보드가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리 만들어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완성되었습니다. 와, 진짜 농구 골대 같아. 여기 뒤에 이제 피콜로 더듬이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달려 있거든요. 문이나 뭐 선반이나 이런 데다 걸어가지고 이걸 이제 장착시켜 놓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구만. 자, 지금 저 뒤쪽에다가 농구 빨래대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과연 진짜로 빨래를 저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을지. 작은 것부터 이렇게 큰 것까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말입니다. 이 키 큰 이 꾹TV가 네이버 키 같은 거 옆에 띄우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 키 큰 농구 좋아하는 이 꾹TV가 농구에 대해서 꿀팁을 드리자면 왼손은 거들 뿐입니다. 3, 2, 1. 왼손은 거들 뿐입니다. 실수 실수. 백보드를 정확하게 붙여 네모를 맞추면 무조건 들어가. 왼손은 거들 뿐입니다. 그렇다! 오, 잘 들어가! 자, 그 다음은 모자. 자, 이건 좀 넓거든요. 이게 과연 들어갈지. 돌아오는 거야!
아 걸렸어! 농구 골대가 지금 변비에 걸렸거든요. 딴 걸 넣어가지고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티샷입니다. 티샷스. 거의 공이야 공이야. 3, 2, 1. 좋았어!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와. 자 이 팔딱팔딱 거리는 화로 생선도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3, 2, 1. 아니 저 농구 빨래통은 빨래감이 아닌 것도 자꾸 던지게 돼.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거 끔찍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구가 너 저거 농구 빨래통에 있는 거 빨리 갖다 세탁기에다 넣어. 안 그랬다가는 그냥 바로 메타작 시작할 테니까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바로 왕이 난다. 회초리 사러 간다 지금. 어? 야구몽댕이 사러 가? 얘가 빨래를 잘 넣었나? 이게 뭐 진짜 쟤를 호적에서 파버리든가. 야! 종구가! 꼬구리.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특이한 집콕템 2탄 바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집콕족 여러분들 집에서 충분히 재밌게 놀 수가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국TV는 다음에 더욱 재미난 집콕템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